아니 소북 공정이 아니라 커는 2기부터가 진짜인데. 오케이 1기 2쿨까지 인정. 하지만 2기는 그냥 캡틴 마블임. 2기부터 진짜입니다. 1기는 그 캡틴 아메리카 완전 그 거예요.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였거든. 인정해. 와 이게 명작이긴 하네. 근데 갑자기 2기가 들어서면서 오케이 넌 캡틴 마블이다 그냥. 저기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와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달치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덕구님 오랜만입니다. 아, 오랜만입니다. 어서 오세요. 저 긴급 소식 하나 전달해 드립니다. 전파 갓갓 갓겐 됐으니까 당장 하세요. 네. 분위기 어떡할 거야. 그 당황스럽네요. 예. 아 9시 돼서 딱 다 같이 모였는데 어떻게 시작을 그렇게 열어? 예. 이제 궁금하네요.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? 진짜 궁금해요. 이 정도면 이제 일부러 아니에요? 우리 델붕이 좋게 봐주시거든요. 근데 가끔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당황스러워요. 너희들이 모르는 것 같아서 전달해준 거야. 호화 시대잖아. 아 그 그래. 근데 덕구님 알고 싶지 않은 사실도 있어요. 솔직히 델로라콘이 가끔 그럴 때마다 탑에서 큰 다리우스가 미드 온 것 같이 숨이 막혀요. 그러면은 전멸을 써도 잘 피하세요. 제가 전멸 써도 다 상대 다리우스는 전멸 유체화로 따라와요. 아 그럼 사고 좀 그만 내주시면 안 돼요? 그럼 뭐 자연재해 같은 거야 받아들여. 그런 의미에서 팔치님 뭐 하다 오셨나요? 아 방금요. 아 방금은 낮잠을 좀 때리다 왔습니다. 아 낮잠? 낮입니다. 낮잠이 아니지 않아요? 아니 9시인데 누가 낮잠이라고 해? 밤잠 아니야? 아침에 잠을 잤더니 잠을 좀 오래 잤습니다. 아, 네. 평소에 수면이 많으세요? 요즘 들어 좀 많아진 것 같아요. 특히 그거 당뇨일 수 있대요. 엘로라코님 경험담인가요? 아 저는 아닙니다. 아 그게 제가 진짜 건강하다고는 하는데 가끔 가면 그게 이상해요. 저도 건강합니다. 제일 거짓말. 제일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뭐가 건강하다는 건가요? 딱 그거예요. 총 맞고 괜찮아 살아 이거 말한 거가 똑같아요. 똑같이 방금 그거. 나이스 오브 올해와 이끼는 나 이미 너 낙하대. 도가 너 지금 애플폰 됐어 뭐. 아니 형 할 말이 있는 게 통과에 방금 너 막 1번 쓰면서 십덕화처럼 얘기했잖아. 근데 본인이 아까 오더니 자기 십덕 아니래. 맞아 오덕화 아니라고 그러고 있었어. 제가 일본어를 쓰는 건 저는 일본인입니다. 도광님 도광님 당신이 그 반디 빠는 순간부터 십덕 맞아요. 반디는 십덕이 아니야. 여기 모두 십덕 모임이라고 들었습니다만. 채팅에서 왜 소드 아트 온라인을 건들지 말라는 거야. 야 왜 겠냐 왜 겠냐. 소아원 솔직히 말하면 아니다. 왜 소드아트 온라인 왜 건들면 안 돼? 팔칠님이 설명해 주세요. 이유가 있어요. 건드리지 말아 주세요. 아 뭔가 되게 아련하게 말. 너에게 유이왕이 있다면 저분에겐 소아원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. 아 팔칠님 그 소아원이라니 좀 맞잘알이시네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아 뭔 소아원이야 이기 때문에 쇼콘이지. 홍솔 때부터 좀 짜치던데? 아니야 정확히 2부. 아니 정확히 2부부터 짜쳐. 뭐라고요? 이 사람들 마달못이야 이거 지금. 아니 소북 공정이 아니라. 소아원은 2기부터가 진짜인데. 오케이 1기 2쿨까지는 인정. 하지만 2기는 그냥 캡틴 마블임. 2기부터 진짜입니다. 1기는 그 캡틴 아메리카 완전 그 거예요.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였거든? 인정해. 와 이게 명작이긴 하네. 근데 갑자기 2기가 들어서면서 오케이 넌 캡틴 마블이다 그냥. 저기요!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. 고드아트 온라인 페이탈 분리도 안 한 사람이랑 대화하지 않습니다. 아 2기부터 진짜인데. 네. 그냥 하렘물 아님? 소아원 2기부터는 소아원 그 정도야? 아 근데 재밌어. 아, 뭐. 소아원 진짜 재밌어. 1기는 진짜 볼만해. 아 1기는을 자꾸 붙이시지 마시고요. 2기, 3기, 4기 다 재밌습니다. 2기 다 재밌어요. 2기 캡틴 마블, 3기 그냥 아니야. 나 인정할 수 없어 이거. 그냥 짜장면 먹으면 되지. 바질 짜장면인데 갑자기 바질 크림 짜장면 되고 뭐 바질 뭐 씨. 아 계속 뭘 추가해. 그냥 로제야, 로제. 근데 로제 아니, 짜장면이네. 아 나 그냥 짜장면 아니고요. 먹고 싶다고요. 간짜장이에요. 간짜장이었어? 새로운 맛이라고. 새로운 더 맛있는 맛이라고요. 그치, 간짜장에서 또 물짜장 되고 그런 거지. 그렇군요. 아 근데 나 맥주 마시면서 드링크 되게 좋은데? 이런 제발 숭당 그만 마셔요 아줌마. 뭐? 아줌마라니. 숭당이 너무 어린아이가 지금 저런 멘트를? 아니야 통강이는 어리지 않아 이제. 어 나 궁금함. 여기서 제일 연장자 누구예요? 제일 연장자? 그거를 물어봐야 그런 됐을까? 그런 거를 굳이 왜? 물어봐야 돼?
무슨 힘이야 그거? 이거 상처뿐인 이야기잖아 그거. 진짜 순수한 궁금증이었는데. 여기서 살 제일 많이 찐 사람 누구예요? 저요. 다행이네요. 축하드립니다. 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. 똑같은 거예요 델로님. 진짜 왜 나이 받은 거 왜 물어본 거예요 진짜? 그거는 똑같지 않죠. 알면서 물어봤잖아요 그거는. 아니 당신도 알면서 물어봤잖아요. 난 모르지만 나이가 중요한가? 아니 델로야 똑같은 거잖아 너랑 나랑 질문의 의도가. 야 마카롱 뚱카롱 조용히 해. 야 젓가락 넌 나가 있어. 낭수님 하니까 생각난 건데 저번에 낭수님이랑 저스트 채팅했던 적이 있거든요. 87님이랑 꼭 한번 합방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. 어? 왜? 987! 아닙니다. 그냥 같은데요? 하신 말이 아닐까. 아 왜 987 이쁜데 왜 부정하세요? 87님 예전에 보추였어요? 아니요. 아닙니다. 정말? 나 오해 생겨? 아니요. 그냥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시는 게 좀 더 편한. 근데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LI팀이 계속 살리던데. 이거 홍보가 문제라니까. 낭수님이 계속 언급해 주시던데. 왜 홍보대사라는 거야 나 대신. 그러니까 우곤 님이랑 나는 어디 가서 얘기를 단 한 번도 안 하는데 그냥 LI 멤버 87 빼고 다 홍보하던데? 아 근데 그게 있다? LI 팀하고 어디를 이렇게 합방을 하면은 그쪽 분들이 우리한테 알려줘. 87님이 예전에 여자였었다고. 맞아요. 여자였던 적은 없어요. 진짜? 아니에요. 아닙니다. 왜요? 아니 진짜예요. 아니에요. 저 사람 물 뿌리면 막 몸 변해요. 남자야? 아니고요. 우와 대박! 야 가서 물 갖고 한번 보자. 아니 뭐 내가 외계인도 아니고 무슨. 저 오늘부터 오해하고 있을게요. 아니라고요! 좋은 것 같아요. 뭘 좋아하는 거야 소 사람은. 이마 치약에 적용했다. 왔어. 람파칠 뭐냐 람파칠. 람파칠. 죄송한데 이마님 진짜 열심히 검색하고 계시거든요 지금. 이거 나 캐릭터. 아니 근데 이뻐. 아 캐릭터 진짜 잘 뽑혔어. 아니 검색 안 하셔도 돼요. 이미 사라진 친구라서. 아 그렇군요. 나 찾았어. 아니야. 아니 그만 찾아 이제. 나 봤어. 언제까지 찾을 거야. 아니 참을 수 없네. 허리 마지막에 눈 파버리고 말았어. 자 좋은 거 혼자 보지 말고 여기다 올려주셔. 됩니다. 그게 그러니까 그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오해요? 지금 이해하신 거랑은 좀 스토리가 다르거든요. 아 그래, 이거 뭐야? 이게 뭐야? 이거는 우고님이 본인 이제 썸네일러 해가지고 이렇게 부탁해서 나온 그거고요. 아니, 자칫 3년이면은 저렇게 모르겠네? 어 대단하잖아. 아 근데 그것도 아닌 게 나는 자취 4년 해가지고 늘어나는 건 뱃살밖에 없는데. 지금 약간 우리 방 친구들이 전부 다 진짜 점장 닮았다. 저는 약간 보치더락에 나오는 캐릭터 한 명 생각해. 아 맞다. 그 얘기 좀 듣긴 했는데 네. 근데 저랑은 이제는 관련이 없는 캐릭터라서. 아 관련이 그냥 약간 있다고요? 지금 제3의 캐릭터를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라. 아 제3의 지금... 송별이시단 얘기신 거죠? 감사합니다. 이미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. 야 저 무적인데 무적? 야 나 하나 깨달았다. 이완님한테 걸리면 안 돼.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오해가 지금 섞여 있습니다. 오해요? 오해. 오예. 오예. 이 양반들이고 안 될 양반들. 방금 거 진짜였다. 근데 순회 좋죠. 뭐 솔직히 순회는 이제 좀 진부하다 생각해요. 전통이에요 전통 순회는. 토가니 뭘 원해요 순회가 아니면? 토가니 해봐. 아 왜? 아 들어보자 한번 얘기해봐. 뭐가 좋은데? 아니야. 뭐가 좋은데?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. 내가 보기엔 일부러 긁으려고 저런 말 한 거야. 해봐. 노잼이긴 해. 그럼 네가 뺏기던가. 얘들아 미안한데 니들 다 순회로 태어났단다? 근데 순회가 진부하다니 너희들의 존재 가치를 진부하다고 할 거니? 이런 녀석들이네 얘들. 행복한 건 현실이면 좋게. 아 그런 거야? 막 시청자가 남자 6명에서 땀내 나는 대화하고 있다 그러네. 야 나는 남자냐? 죽으라고 진짜. 와 여기 여자 있어? 이거 제가 아는 동생 표현으로 해줄게요. 스매시. 스매시. 나 알았어. 87님 오해합니다. 오해해요 사람들이.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그게. 87님 잘 이해했어요. 주변에서 그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. 네. 겉으로 싫다는데 좋아하더라고요. 아니요. 아니야 진짜. 야. 저 사람 자취 이제 6년으로 6년으로 만들어 버리자. 야, 자취 6년이면 밥상이 어떠냐? 으아, 죽이겠다. 3년이 저 정도면은 6년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몸, 좀 몸의 빵빵해지나? 아, 씨. 저거 지금. 야, 저 빵빵해지면
맛 없어. 뭐, 안 돼. 뭐, 아, 죄송합니다. 나의 더러운 쇼타쿠.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? 죄송합니다. 이와시치 사람은 먹는 게 아니야. 아이, 죄송합니다. 사람은 먹는 게 아니야. 제가 너무나도 크나큰 실수를. 우리 아이고. 87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? 아 근데 987은 진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제 예전 캐릭터예요. 예전 캐릭터인데 성별이 남자였고요. 지금 저희 멤버들이 보여주시는 그런 일러스트 마냥 그런 느낌의 캐릭터는 아니었습니다. 단발이었던 것만. 아니 놀랍게도 LITV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게 있어. 모습이 변해. 심지어 우건님도 있더라. 저분만 그런 게 아니야. 뭐야 이거는. 저분 누난데? 이쪽 왜 누나냐? 나만 이런 게 아니라니까. 야 이쪽 왜 누나냐? 야 나 델런데 나 우건님 좋아한다. 아 이제 누가 합방해주냐 우건님이라. 이제 누가 우건님 합방해주냐. 안 써요. 저는 하얀님이 좋아요. 어 뭐야 이거. 이쪽 팀 완전 그런 팀이었네. 야 근데 마지막은 좀 좋은데? 괜찮은데? 그렇게 마지막은 좀 좋은데? 그 좋은데? 난 그렇게까지 반대는 아니야. 뭐 좋은데? 솔직히 전 약한 편이에요. 약한 편이에요. 맛있다. 하지만 이 중에서 제일 좀 괜찮은 건 이건 너무 더럽잖아. 아, 너무 더럽잖아요. 야 이 미친놈아. 야 LITV은 아, 이거 좀 죽음으로 맛있는데? 야 저쪽은 단품도 좋고 세트도 좋다. 아니 햄버거집이냐고.